안녕하세요 여러분, 나리입니다. 엘리베이터에서 방구를 참지 않으며 할머니께 맞아버리는 게임. 무료로 플레이할 수 있는, 다운로드도 필요 없는 게임인데요. 아래랑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봐주신 다음에 여러분들도 도전해보세요. 이렇게 엘리베이터 안에 할머니와 단 둘이 갇히게 된 나. 아, 지금 바로 이거 방귀가 잠깐 조금 새어나온 것 같아요. 지금 팬티 살짝 묻은 것 같은데. 이렇게 방귀를 싸게 되면 거시기 공격을 당하게 되면서 쫓겨나게 됩니다. 자, 방귀를 잘 참아줘야 되는데요. 아, 하필이면 화장실이 맨 아래층에 있기 때문에 이걸 타고 아래층까지 내려가줘야 됩니다. 아, 큰일 났네. 아, 자, 일단 엘리베이터는 잡을까? 워런! 오케이. 좀 내려. 안녕하세요. 할머니 안녕하세요. 자, 들키지 않고 방귀를 껴서 내려가줘야 하는데요. 할머니께서 이제 기침을 하려고 하실 때 이제 거기에 딱 맞아서 방귀를 껴줘야 합니다. 자, 방금 꼈어야 했는데. 괜찮아. 조금만 더 기다리면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? 할머니! 기침 안 해주시나요? 할머니! 잠깐! 나 진짜 쌀 것 같아! 네! 할머니, 거기는 제발! 방귀 한번 껐다가 생식 능력을 잃어버렸고요. 일단 이거 엘리베이터 버튼 좀 눌러줄게요. 뭐야 이거? 아이차! 야, 빨리 좀 가자! 나 지금 동물을 돌릴 것 같아. 나 지금 이렇게 종종 걸음으로 하고 있는 거 뭐야? 아, 할머니 좀 이해 좀 해주세요. 제가 지금 배가 좀 아파가지고. 자, 할머니. 잠깐! 아, 할머니! 이거 할머니 잘못이죠! 아니, 할머니께서 그런 무브먼트를 보이지 않으셨다면 제가 방귀를 끼는 일 없었을 거예요! 할머니, 진짜 쌀 것 같아. 안녕하세요, 할머니. 예, 그, 노우입니다. 젊은 청년 왔어? 아이고, 코가 좀 간지럽네. 할머니, 할머니, 기침 좀! 이런 대냥아 나오셔서 또 웃으시네. 할머니, 그 코가 좀 간지럽진 않으세요? 에이, 나 코 안 간지러웠니? 그러시구나. 그치 다른 게 아니라고. 잠깐 배. 아니, 제가 걸려간 힘을 막 주려고 했는데. 진짜 억울하다. 나는 그냥 하고 싶을 뿐인데. 빨리 내려가게 해줘. 화장실 가고 싶다. 제발 버튼 좀 누르게 해줘. 오케이. 할머니. 몇 번째 만나 뵙는 건지. 저번엔 좀 죄송했어요. 화생방 훈련 하시느라 좀 힘드셨죠? 그래도 이번엔 좀 괜찮으실 거예요. 자. 할머니, 기침 좀. 그렇지. 지금? 오케이! 뭐야? 할머니! 기침을 해주셨어야죠! 참았어, 할머니! 눈치 있게 거기서 기침을 해주셨어야죠! 실수했잖아요. 내 생각에 이게 세 박자 딱 기다려줘야 돼. 오케이. 세 박자 딱 기다려서, 오케이. 자, 할머니. 엉덩이 힘이 조금씩 빠지고 있어. 안 돼. 오케이. 이런 대나한테 오셔서 한 박자 늘었다. 제발. 할머니 똥꼬 안 건드리시면 안 될까요? 진짜. 할머니가 지팡이로 제 똥꼬를 쑤시실 때마다 그 지팡이와 제 대장에 있는 똥이 만나가지고 그 비밀스러운 만남을 진행하는 중이거든요. 안 해주셨으면 좋겠네요. 할머니 기침. 오케이. 자, 오케이. 뭐야? 할머니 원래 막 세 박자에 하시다가 왜 갑자기
아 이번에도 실패인가. 아 이런 대장아 나 어쩔 수 없다. 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내가 이 똥을 쌀 수 있냐 말이다. 아 제발 방귀 너무 급해. 아 나 진짜 똥 나올 것 같아. 할머니 제가 지금 이렇게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는 거 안 보이시나요? 제가 지금 제 엉덩이를 흔드는 거 보세요. 지금 제 엉덩이로 지금 제가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. 저 너무 급하다. 안 돼. 아 제발 할머니 기침 한 번만 더 해줘. 한 번만. 할매 레이노마 그 언제 내리세요 혹시? 그래 할머니가 기침을 할 때까지 안 기다려도 되잖아. 그 할머니 언제 내리세요 혹시? 나? 아 몰라. 예? 아 잠시만 뭐 100층 탈취도 아니고 왜 엘리베이터는 이렇게 끝없이 내려가는 거야. 제발 어디라도 좀 내려주면 안 될까? 긴급 탑슐 하면 안 될까? 제발 그 아 할머니 왜? 그 기침 안 나고 싶으세요? 자 후 약간 뭐 내 모래야 이거. 아 할머니 제 이거 재롱장치 자 저 이렇게 엉덩이 흔드는 거 웃기지 않으세요? 막 기침을 해야 할 것 같지 않으세요? 너무 코가 간지럽지 않으세요? 별 생각 없는디? 에라이 아 여러분 어떡하죠? 제가 할머니가 지금 아 기침 해주셔야 되는데 기침 안 해주시거든요. 게다가 엘리베이터 노래가 나오다가 지금 끊겼어. 지금 거의 엘리베이터가 무너지기 직전이라서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잠시만. 제발 아 진짜 할머니 한 번만요 아 어떻게 해주시면 안 돼. 나 지금 제 이 간절한 댄스가 안 보이세요? 이 간절한 댄스 이거 더 이상 똥마려운 게 아니다. 이건 이 똥마려움의 경지를 넘은 신의 경지 거의 똥춤의 경지. 오케이 자 아 제발 할머니 제발 아 제발 아 할머니 기침 좀 해주세요. 아까 전에 그렇게 아쥐 이러셨으면서 왜 지금은 안 해주시는 건데요? 제발 할머니 안돼. 이러면 할머니도 저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. 에잇! 아 별로 소리 아 방구 소리 안 났잖아. 아 안되겠다 진짜 이번엔 무조건 성공해야 돼. 아 진짜 나 도대체 몇 번이나 똥을 못 싸는 걸. 계속 할머니한테 배만 맞고 내 꺼시기 맞고 아니 내 꺼시기 좀 지켜줘요. 아 정말 아 내 꺼시기 오 제발 자 지금이다. 오케이 그렇지. 오케이 방금 더 이상 안 나. 오케이 참을만하. 할머니 감사합니다. 여러모로 정말 잘가. 네 할머니 안녕히 가세요. 아려라 여러분 오늘은 할머니와 단 둘이 엘리베이터에서 남아 방귀를 끼워야만 하는 게임을 도전해보았는데요. 아 이거 생각보다 어렵고 공짜로 플레이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. 그럼 아래랑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모두들 안녕. 안돼 제발 제 꺼지기는 지켜주세요. 고! 아라랑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장이 나오면은 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.